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 까마씨입니다. 자, 6단계 레이드 숙련 레이드가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숙련 레이드가 나왔고 일단 첫 번째는 숙련 루메르스 바로 보러 가도록 할게요. 자, 예비군이 있어서 영상이 늦어진 점 정말 죄송 합니다. 얼마나 달라졌는지 바로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틈맵은 650 되고 루메르스는 600부터 입장할 수 있어요. 숙련 루메르스 방심하면 큰 코 다친다는데 한번 방심하고 해보죠. 근데 보상이 좀 창렬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바로 수호 연주 넣어주고 패턴 바로 볼게요. 바로 피하고 선상 싸줘. 뭐죠? 저분 어디까지 가죠? 2번님? 혹시 독간신인가요? 아네 찍히겠죠? 아뎁 영어죠? 바로 피하고 아뎁 인기를 살짝 실감해주면서 허수아비 좋아요. 오! 급회전! 급회전 봤죠? 급회전 돌진? 돌아서 찍기! 그냥 체력하고 공격력만 올린 게 아니네요. 그렇지, 바로! 루메라스는 뭐죠? 모르시는 분들 많아. 응덩이! 도는 거 조심! 와우! 바로 힐 돌릴게요. 와우! 방향 꺾기! 좀 짜증. 뭐야? 바로 천상. 미안해요. 계속 돌아. 돌림판. 와우. 이게 뭐야? 돌림판. 계속 돌아요, 이거. 각도기요 이건? 또 와, 사우를 많이 못쓰겠네. 옛날에도 막 루메르스 잡을 때도 얘가 무력이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있네요. 죄송합니다. 무력 있습니다. 조심해. 이동기 아껴. 꺾는 거 봐. 너무 빨리 잡아서 무력을 못 봤던 걸로. 저는 파티원을 죽여 본 적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알죠? 딱핑 주면서 흡수 딱 하면서 우리 호크아이님 어디 계셔? 바로 힐 깔아드리고. 저 신속이 400이라 굉장히 불편하네요. 편안하시겠지? 도나? 원래 팡팡 만들고 바로 그거든. 와! 많이 컸어. 우리 멍멍이 많이 컸어. 오! 바로 피하고 이동기를 최대한 아껴주는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요런 느낌이네요. 장판 속도 봐라. 딱 실드 일단 넣어드리고 패턴 보고 안전하게 딜은 충분하나? 오오오 바닥봐. 바로 일단 돌려주면서 콩콩이 타고 이동기 없죠? 큰일났죠? 이렇게 안전하게. 제가 딱 봐도 제가 스킬을 잘 못 돌리고 있네요. 사실 그동안 현타가 와가지고 예비군도 있고 변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아니 도는 게 긴장하게 만든다. 오야 잘못 돌면 어그로가 바로 끌려버려. 이거는 살짝 빠져주고. 저거 원래 엄청 느리거든요? 바로 돌아주고 문제 깔아주고 일단 피하고 천장 일단 돌려주고 딜 하시겠지? 이렇게 어그로가 누군지 봐야 돼. 파티플레이 기본 뭔 말인지 알죠? 언제 죽어요 근데? 어 도는 거 봐. 호크아이 형님 바로 휘둘려 드릴게요. 어 무력스 바로 음진 깔아주고 힐 돌렸죠. 음진 끝날 때 천상 넣어주고 낙인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죠? 그랬나? 오 무빙 봐. 바로 실드. 어우 오 신석 한 천 찍은 것 같은데요? 루미러스? 아 근데 아프진 않네요. 650으로 들어오니까 딱 적정. 그게 돌잖아. 오 빠른 거 봐. 무적 뭐야. 이게 레이드지! 이게 레이드지! 오랜만에! 진짜 레이드의 의미가 없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아 근데 그냥 똑같은 거를 이제 복붙이라도 패턴이 살짝 달라진 게 너무 저는 마음에 드네요. 혹시 누구인가 봐요. 일단은 기본 패턴 공격. 와 도발 나이스. 일단 엉덩이 기본적으로 엉덩이. 근데 이제 얘는 회전을 한다는 거. 야 인간 허수아비세요? 어야 그치 백스텝하고 돌진도 연속기가 많이 생겼어요 루메르스에게. 조심해 봐봐 요거 봐요. 천천히 패턴 보고 빠르게 반응해야 될 것 같아요. 연속기가 있어가지고. 어 실드 빵빵하죠? 이번에 그냥 힐을 안 쓸게요. 무력 때 그냥 건버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딜이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어 튼튼해. 요호! 막 일어나 이게 막 일어나면 돼. 뭔 말인지 알죠? 막 일어나. 아 힐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야 포션 드시겠지. 무력 때 빡빡하게 넣어드릴게요. 요! 아 재밌냐? 이러면 안 되는데. 미리 3버블. 와우! 어 바로 3버블 넣어주고 엉덩이 유지 깔아주고 사드 쇼크 하프 낙인 유지하면서 오 피하고 천상 버블 들어가 있어요. 안전하게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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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조심. 와 뭐야 4연속? 와 이거 일정 체력 이하 떨어지면 쓰는 스킬이었죠 방금은. 루메로스 잡아오신 분들은 아실 거야. 이때 빡딜. 와 인간 흐수아비 멋진데? 저게 워로드지. 저게 진정 워로드예요. 바닥 조심하고 바닥 조심하고 넬라. 아 궁극기 이 저게 워로드지. 대단히 잘하시네요 여러분. 저게 워로드예요. 딜 타임은 만들어주는 센스. 아 저거예요 저게. 저것이 잘하는 워로드. 힐 한번 돌려줄게요. 이게 체력이 어느정도 있으면 돌 것 같지 않아. 어느정도 있으면 이게 마음이 편해져서 딜을 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쫄딜을 안 하게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죠? 큰일 났다. 빠져 누워있어. 좀 쉴게요. 바로 천상 돌려드리고 어그로 빼줘. 오케이 밖으로 빼줘 안전하게. 바로 위... 와 어 이거 죽는 거 아니겠죠? 와우 와우! 아 이건 아프지 않지. 갈 수가 없긴 갈 수가 없네. 그렇지 바로 엉덩이에 은지 깔아주고 낙인해주고 싸울 한번 써준 다음에 천상에 좀 쿨 돌았죠? 바로 천상 돌려줘서 잡긴 잡을 것 같네요. 일정 패턴이 나왔으니까. 긴 말이 왔네요. 누구지? 아 접긴 뭘 접어요. 에비군이랑 잠시 쉬다 온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처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아 느낌이가
좋아. 고생하셨어요. 적당히. 이제 보여드릴 게 많이 없어가지고 안 하고 있던 거지. 몰래 몰래 숙제는 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수학으로는 우마늄하고 갈라토늄이 나오네. 우마늄 두 개, 갈라토늄 하나. 하고 돼지의 숨결. 덕분에 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6단계 레이드 첫 번째 숙련 루메루스를 잡아보았습니다. 와우, 근데 그냥 방심하고 오면 딱 600대고 방심하고 오지? 그러면 많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리뷰라 그래야 되나? 체험이라 그래야 되나? 공략은 크게 보여드릴 건 없죠. 어차피 루메루스니까 연속기가 생겼다는 거. 일단은 이동기를 아껴서 최대한 필요할 때만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바드는 특히 이동기가 쿨이 길고 또 요즘 장비가 이게 특성 작하기 어려워가지고 신속도 낮고 하니까 아껴서 필요할 때 딱딱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숙련 루메러스였습니다. 그럼 에스캔바스!